이게 3에다 20 아니었나? 60? 90. 90? 기둥이 딱 애매하네. 자, DNT 정비기기라고 하남시에 있는 정비기기 업체인데요. 장비며 리프트며 다 취급을 하는 업체예요. 그래서 현재는 이제 리프트는 신품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, 아차, 비가 와가지고 이거 장비들 한번 좀 보려고 여기 왔어요. 자, 일단은 마당쇠가 이건가요? 네, 맞습니다. 마당쇠 프레스 기본용 많이 쓰는 거예요. 이거는 진짜 비싼 게 필요 없더라고. 네. 맨날 걸레가 돼. 쓰다 보면 빵꾸나고 찌그러지고 그러잖아요. 맞아요. 브레이크 오일 들어가서 페인트 벗겨주고. 네. 이거 뭐 우리 쓰는 거랑 똑같은 거네? 네. 맞아요. 카멘트 약간 다르구나. 약간 색깔이 조금씩 다르네요. 이게 아 이건 에어식이에요? 전기식이 아니고? 전기식은 이제 모드가 약하기 때문에. 네. 네. 그냥 전기식 나 썼었는데 그냥 쓸만하던데. 근데 에어식을 한번 써보면 못 갈아타시더라고요. 그래요? ABS나 이런 게 너무 편하니까 제가 작업하니까. 이건 있어 보인다. 떼고잖아요. 시작은 원래 있어 보이는 거야. 차이가 갈지도 않을 건데 왜 이런 게 있는 거야? 이게 200리터 탱크죠? 5마력이 200리터 이거예요 이거. 너무 작은 거 아니야? 200리터. 400. 400짜리는 대가리가 작으면 모터가 너무 오래 돌아서 한여름에는 좀 불안하더라고. 대가리가 큰 게 좋아. 400과 200이 어쨌든 그 차이점은 빨리 차서 멈춘다는 거고 저건 한참 걸린다는 거. 근데 에어를 많은 에어를 쓰기 많은 에어는 저게 좋고. 자, 이제 리프트가 도착을 했고 아 요거 이거 항상 장착할 때 스티커 먼저 좀 떼서 해주세요. 내가 이거 아, 랩이요? 네. 네, 내가 뺄게요. 네. 아, 내가 맨날 장착해놓고 나면 랩을 안 떼더라고. 예, 예, 나중에 높으면 떼질 못해 또. 더러워 죽겠어. 네, 빼고서 그냥. 그러니까. 기스나고 그런 건 상관없으니까 네. 이런 것만 딱 떼고 해주면 돼요. 제가 동영상을 찍는데 얼굴 나와도 돼요? 네. 모자이크 처리. 얼굴 나오고 막 그 저기 뭐야 명함 올리고 하면 하나라도 더 팔지 않을까요? No. 아니에요? 이게 3m면 위에가 딱 걸리죠? 딱 맞죠? 저기 기둥이 3m 20 아니었어? 영호야? 이게 3m 20 아니었나? 걸어서 3m 20이었으니까 아 걸어서 3m 20이었어? 이렇게 있잖아. 아 여기 얘가 그러면 뭐 한 3m 80 되겠네? 요 낮은 기둥이? 60? 90. 90? 기둥이 딱 애매하네. 원래 3m 넘는 게 좋긴 한데 리프트의 위치를 이제 결정했고요. 여기 어떻게 해야지 잘 보일까? 요 정도를 띄워서 설치를 했어요. 리프트가 두 개가 한꺼번에 일자로 설치가 되게 돼 있어요. 서로 마주보는 리프트 형식으로. 모터는 전부 이쪽으로 향하게, 안쪽으로 향하게 했어요. 모터를. 다 안쪽으로 향해야 컨트롤 판넬도 안쪽에 있기 때문에 작업자의 움직임이 좀 최소화 될 것 같아요. 이주신 리프트 두 대를 나란히 설치하는 거고 지금 여기 유리를 놔둘 거니까 유리를 기준으로 리프트를 세웠어요. 지금 이만큼이 이제 작업 공간도 되고 선반, 여기 요 공간,
공간이 선반도 놓고 작업 공간도 되는 공간이에요. 이쪽에서는 최대한 오른쪽으로 묻혀서 설치를 할 거고, 일단 사주는 지금 현재 주문을 하지 않았어요. 어차피 지게차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 사주리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문을 달고 난 다음에 고민을 해도 될 것 같아요. 허가를 내는 데 있어서 리프트 설치가 먼저이기 때문에 허가 조건을 먼저 맞추고 최대한 먼저 허가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야 영업하는데 시간이 최소한으로 줄어들 수 있거든요. 우리가 타이어를 취급을 안 하는데 다행히 바로 옆에 저 트루맨 타이어라고 타이어 전문점이 저기 있어요. 그래서 뭐 저희가 작업하다가 타이어가 필요할 때는 저쪽 트루맨 타이어에다 의뢰해도 될 것 같아요. 같이 근처에 있으면 서로 좋은 게 많을 것 같아요. 리프트를 설치한 다음에 천장의 높이는 약간 남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다행히 별 문제 없이 설치가 가능해요. 천장이 아주 아슬아슬했어요. 물론 처음에 계약을 할 때부터 천장 높이를 대충 확인을 하고 계약한 건데 그래도 혹시나 했었는데 정확하게 맞았네요. 다행이네. 이제 차량 조기까지만 저것만 설치가 된다 그러면 무슨 차량이든지 끝까지 뜨는데 문제가 없어요. 밴조차도 다 가능합니다. 이 정도면. 설치는 다 끝났고 리프트 사용 설명서가 여기 남아 있어요. 이거는 야 녹화하잖아. 어? 영상 찍잖아. 아이씨. 사용 설명서가 이렇게 남아 있고 여기 배선은 아직 연결을 안 했어요. 이거는 제가 전기를 나중에 공사하면서 해야 되는 거고 혹시나 잊어버릴까봐 이게 N상은 파란색, 이 색깔이 적지. 나머지 세 개가 상전기니까. 이거는 나중에 헷갈리지 않으려고 일부러 제가 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. N상 파란색이에요, 이 리프트는.